안녕하세요. 굴뿌리 농장 서경수입니다. 오늘은 서리태 청자 5호 심는 작업을 합니다.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나온 밭작물 종자 해가지고 요거 2kg짜리예요. 2kg짜리인데 여기 보면 청자 5호 돼 있죠? 청자 5호 이렇게 해가지고 심는 요걸로 해서 물론 작년 거도 이걸 썼기 때문에 그냥 종자로 써도 돼요. 그렇지만 저는 그냥 일단 종자를 사서 하거든요. 나머지 부족한 거는 일부 써보고 하겠지만 작년에도 이 종자를 썼기 때문에 올해 한번 씨로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. 제일 먼저 상토는 바이오 상토 요걸 넣고요. 바이오 상토를 이용해서 씨가 굵기 때문에 밑에 포토 밑에는 이렇게 그 상토를 이렇게 흩뿌리듯이 바닥에만 이렇게 좀 깔아놔요. 이렇게 이거는 포토는 128구를 사용하고요.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씨를 하나씩 하나씩 한 구멍에 두 개씩이요. 서리태는 두 개씩 들어가요. 두 개씩 넣는 작업을 이렇게 하죠. 한 구멍에 두 개씩 이렇게 집어넣어요. 넣고 나서 보면 이렇게 두 개씩 쫙 들어가 가지고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죠.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고.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흙을 덮어서 하우스에는 육묘판이 깔려 있고요. 봄에 그 고층 5종을 낸 자리라 되게 깨끗해요. 여기다가 다섯 줄 이제 쭉 쌓아요. 나머지 이제 여기서부터 쫙 나가는 걸 80개 정도 낼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쫙 쌓아놓고 다가 128구로 다가 81개 냈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물을 주고요. 그 다음에 부직포 덮고 차각막 위에 덮어서 3일 정도 지나면 완진해 올라올 겁니다. 물 주는 것도 보자고요. 물을 주는데요. 물은 처음에 줄때 무조건 푹 줘야 돼요. 밑에까지 들어갈 정도로다가. 한번 저 약하게 준 다음에 나중에 줄때 물을 푹 줘야 돼요. 푹 줘야 밑에 콩 있는데 콩 밑에까지 물이 들어가게 푹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한 3일은 지나면 아마 싹 올라올 거예요.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심는 시기는 요거 모종 내놓고 10일 이내에 다 끝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10일인데 8월 20일 전에 밭에 나가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콩나물 실효가 돼요. 모종이 길게 되면은 나중에 큰 데도 지장이 있고.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오늘이 8월 10일, 8월 20일 전에 일단 밭에 나간다고 보고 일단 지금 파종을 했는데요. 아마 잘 올라오면은 8월이 아니라 6월 19일쯤 아마 심지 않을까 싶어요. 19일이나 20일, 늦어도 21일은 무조건 심어야 돼요. 오늘 요거 지금 그 서리태 청자 5호 씨 넣는 거부터 이제 모종 내는 거 보여드렸는데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